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티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대망의 고1 2014년 6월 마지막 문제,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배열은 이미 다 해놨고요.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지칭하는 그런 내용도 다 찾을 수 있을 거고, 그죠? 한번 처음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Psychologist Sean Byrne and his team,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얘네가 끝, 그죠? Decided to discover, 발견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니죠? 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 자, 발을 문에다가 갖다 대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제 뭐 답지 같은 데 보면 이제 개문 효과라고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집 앞까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might be able to promote recycling in Claremont. Claremont에서의 재활용을 좀더 활성화시킬 수,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First, 먼저 the researchers, 얘네가 secretly observed, 조심 비밀스럽게 관찰을 했습니다. 그죠? 뭐를? The recycling activity of the resident, 주민들이 얼만큼 재활용을 하는가 이걸요. 그런 다음에 identified 정했죠? 알아냈습니다. About 200 households인데 that didn't recycle. 네, 재활용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가정을 골랐어요. 그죠? And set out, 그리고 설정을 했습니다. To see, 보기로 뭘 보냐? If they could change the residents' behavior,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럼 누가 바꾸는 거예요? 네, 얘네가 바꾸는 거예요. 리서처스가 바꾸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The researchers started off.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니까 주어진 글 뒤에 나오겠죠. By 뭐 하면서? Getting the help of Boy Scout. Boy Scout 애들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and spent 3 weeks. 3주를 소비를 했대요. 뭐 하면서? Training them.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야. For the study, 이 연구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them은 누구야? 뭐 보기는 아니지만 보이스카우트겠죠, 그죠? They had the scouts. 그들이 시켰대요. 그들은 researchers고 had 시키다 사역동사니까 스카우트한테 시켰대요, 그죠? Rehearse 연습하라고요. Reading aloud a message. 메시지를 크게 읽는 거야. 근데 어떤 메시지냐? Stressing the need for recycling. 네,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를 크게 읽는 걸 연습을 시킨 거야. When they were convinced, 그들이 확신이 됐을 때, that 뭐라고? They are highly trained scouts. 그들의 고도로 훈련된 스카우트들이 were up for the job. 이 일을 할 때가 됐다라고, 네, 확신이 들었을 때, 확신이 드는 걸 researchers겠죠. 쭉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저분해져도 할수 없어요. The investigators, 이 조사원들은 sent the scouts, 스카우트를 보냈죠. Out, 밖으로, to meet, 뭐하러? 뭐하러 보냈냐? Meet the resident, 주민들을 만나러 이제 드디어 갑니다. They asked, 그들이 시켰대요. 스카우트에게. 스카우트한테 시키는 건 누구야? 얘는 또쭉 갑니다. Researchers. 그죠? 여기까지 갔어요. 스카우트한테 뭘 시켰냐? To knock on the door of, 노크를 똑똑똑 하라는 얘기죠. Of an unsuspecting participant. 의심의 여지도 없는, 즉 생각조차 못해본 그런 참가자들. 생각도 못하고 참가했다는 그 주민들이죠. 주민들 문을 두드리는 얘기예요. When the door opened, 그 문이 열렸을 때, they launched, launch는 이제 발사하는 거잖아요. Into their prepared speech, 준비된 그런 연설. 아까 전에 뭐 재활용은 중요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애들이 얘기를 하겠죠. About the importance of recycling, 그죠?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얼마 후에, the scouts handed the resident a pledge card. 그래서 이그막 얘기를 한 다음에 스카우트 애들이 주민한테 플레지 카드를 이제 서약서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It simply said,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I pledge, 저는 서약합니다. Support the Claremont's recycling program. Claremont의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I will help win the war on waste. 쓰레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요. For six weeks, the researchers secretly observed the recycling behavior on the residents. 그래서 6주 동안 이 연구원들은 비밀스럽게 관찰을 한 겁니다. 이 주민들의 재활용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 They found, 그들이 발견했대요. Researchers겠죠. That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입니다. Had not been visited, 방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showed a 3% increase in recycling. 네, 재활용이 3% 증가했고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sking people to sign a pledge card. pledge 카드에 이제 그 뭐냐 서약을 하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resulted in 어떤 사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동명사 주어인데요. 이렇게 한 것이 어떤 결과가 났냐? A 20% increase. 20%가 늘었다. 그죠? Just spending a few months behaving as if they intended to recycle had a dramatic impact on their following motivation to go green이라고 나왔습니다. 마지막 줄 보시면 just 단지 spending a few months behaving입니다. A few moments behaving. 근데 어떻게 활동을 했냐면 마치 뭐인 것처럼 그들이 intended to recycle.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려는 의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보낸. 그러니까 자, 그들이 주민들이죠. 답은 D인데 주민들이 리사이클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낸 것이 이렇게 되죠. 주어가 굉장히 길죠. 이것이 had a dramatic impact. 아주 극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On their following motivation. 그 다음 동기화에. 뭐 하려는 동기고요. To go green.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죠? 그런 동기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냥 뭐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스스로 아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좀 뭐랄까 좀더그 동기부여가 강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 일단 살펴보고요. 첫 번째 줄부터 문법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ecide 다음에 to 너무 쉽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연결 많이 해놨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관찰했다라는 지각동사 나왔는데도요, 뭐 그다음 뭐 동사 원형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observed가 동사, 그다음에 identified도 동사, 그다음에 setout도 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병렬, 세 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다. 그죠? 펜이 좀안 나와서 심좀 갈고 할게요, 잠깐만요.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왜잘안 나오지? 자, 어쨌든 바꿨습니다. 어이구, 잘 나오네요, 그죠? 동사,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started 동사, 그 다음에 spent 동사, 그 다음에 three weeks라는 시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나와주죠. spend 시간 ing. 그렇죠? 여기 동사 두 개는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강조하는이죠. 강조하는 현재 분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비스트 접속사고요. 좀 넘어가서 여기서는 뭐 밖으로 보냈죠. 뭐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목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ask a to b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 자 보시면 a few 셀수 있으니까 a few를 사용했죠. 복수명사입니다. 셀수 없으면 뭐 a little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서약 내용이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help 뒤에는 이렇게 바로 동사 원형이 따라 나와서 목적어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즈 후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긴 한데요. 도즈 후를 묶어서 그냥 뭐라고 해석합니까?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항상 복수 취급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여기 앞에 대신 접속사고요. In contrast 연결어구 하나 나왔네요. 앞에 연결어구 하나 나왔었던가? 연결어구 없네요, 그죠? 앞에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SK2B가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spend, 그 다음에 시간, ing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도 a few 셀수 있으니까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 go green은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친환경적이 되려는 동기부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길고 길었던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봤다고 해서요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보고
선생님 강의 없이 혼자서 스스로 복습하면서 여기 왜 표시를 했지, 여기 어떤 내용이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더 남는다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공부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2014년 6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9월 강의로 이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들 하시고, 기말고사를 잘 봐야 방학이, 네, 마음이 좀 편하게 보낼 수 있겠죠, 그죠? 네. 지금까지 마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